왜냐면 제가 개인 씬에서 좀 슬픈 연기를 해야 됐었어요. 근데 전혀 안 슬픈 거예요. 왜냐면 너무 그 분위기가 재미있고 즐거우니까 잘 눈물도 안 나오고 뭔가 어떻게 슬퍼야 되지 하는데 그래서 감독님께서 딱 노래 트시더니 민지야 너 지금 슬퍼? 이러면서 막 뒤돌아봐! 이러면서 계속 하시는 거예요. 네네네. 진짜 눈물 날 뻔했어요. 혼내셔가지고? 아니 아니요. 감정을 감독님이 더 내셔. 아. 민지야 너 지금 슬퍼! 민지야 힘내! 이러니까 민지 형이 감독님한테 몰입을 할 수 있었어. 그래서 제가 할 때 민지야 들어! 이렇게 했어요. 눈물 날 정도로. 네. 그러니까 눈물을 날 정도로? 네, 흘리진 않았어요. 죄송하지만. 네. 그럼 이제 소울 언니를 이어서 제가 생각도 해봤거든요. 저희 둘째 지혜 언니가. 지혜 언니가. 네. 본명이 또 무민이에요. 하마. 그래서 하마처럼 등장하면 어떨까. 하마처럼요? 하마처럼 등장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? 네 발로 등장해요. 네, 입 벌리면서. 아, 제가 하마처럼 등장하면 미주는 부엉이처럼 등장하는 걸로 이렇게 공명이 부엉이거든요. 아 그래요? 미주왕 또 많은 분들 기대하고 계실 것 같은데 부담 없으신가요? 아 네 저는 진짜로 그 자리를 정말로 즐기고 있기 때문에 부담 같은 건 없고요. 모든 분들이 많은 분들이 되게 막 너무 재밌어 해주시고 즐거워 해주시니까 네. 그냥 저도 그 자리를 즐기고 있습니다. 네 그렇습니다. 우리 지혜양 이렇게 미주왕은 전혀 부담 없다고 하셨는데 혹시 다음 주자로 지목되신 거에 대한 부담은? 너무 영광스럽고요. 네. 열심히 하겠습니다. 아, 열심히 네. 하겠다. 우리 미주 양이 지목해주신 다음 또 출근길의 지배자는 지혜 양이라고 합니다. 기대들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.